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제가 전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미국의 우리가 기지국가가 되는가? 부제는 Bye Bye Miss American Pie. 윤석열이 가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죠. 근데 이 대목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가기도 전에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가기도 전에 윤석열은 CIA 도청도 뭐 죄송하다 그러고 도리어 그리고는 간과 쓸개도 일본과 미국에 다 빼주고 그리고 간 거죠. 그리고는 가서 강철 동맹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질은 전쟁 동맹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를 하고 왔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네가 키울 거는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칸 파이야. 또 요리도 잘하잖아. 어떻게 노래 제목도 아메리칸 파이를 골랐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가서 한 모든 것은 다 재롱을 떨고 온 겁니다. 미국의 푸들이 된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참 잘했어. 굿보이. 참 예뻐. 이러고 온 게 답니다. 그리고서 받은 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다 아시죠? 뭘 받았습니까? 기타 하나 달랑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촛불행동의 권호혁 사무처장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가서 준 거는 경제와 안보와 주권과 전업이다. 받은 건 기타 등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그냥 이거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이걸 보고 박재동 화백님이 아주 재미난 그림을 그려줬어요. 보실까요? 네, 홀랑 다 벗고 얻은 것은 기타뿐이었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미국은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어더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25대 26대 대통령인데 20세기 초반에 거의 10년 가까이 미국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중남미 국가에 자기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 독재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루즈벨트와 한 집안인 사람이 1930년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여기 나오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독재자,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 라파엘 투룰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 짓밟는, 그래서 사람들이 개자식이라고 불렀어요. USB 말고 SOB. SOB는 Son of Bitch. 다 아시죠? 하도 욕을 하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걔가 개자식은 맞아. SOB 맞아. 그런데 Our SOB야. 우리가 그러는 개자식이잖아. 그 주인은 안 물지. 그래서 Our SOB라고 하는 말은 미국이 지켜주는, 미국이 길러주는 독재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라파엘 트롤리오는 무려 30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암살당해요. SOB가 암살당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개, 뭐죠? 개, 그렇죠. 개 죽음입니다. SOB의 죽음은 개 죽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윤석열이가 가서 부른 노래 아메리칸 파이는 사실은 로클론 스타의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곡이에요. 그 만찬에서 추모곡을 부른 거예요. 희한하죠? 돈 맥클린의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근데 이때의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문화 자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걸까요? 자,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1달러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1달러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과 뒷면 이렇게 되어 있죠. 뒷면에 두 개의 그림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왼쪽에는 눈이 그려져 있어요.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시야의 도청이죠. 오른쪽에는 독수리가 화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1달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국주의가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1898년이에요.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쿠바, 푸에토리코, 하와이, 필리핀 이걸 다 자기 나라로 만든 거예요. 식민지로 만들었죠. 쿠바, 중간에 태평양의 하와이, 그리고 필리핀, 태평양 전체가 다 미국의 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로소 미국은 캘리포니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 일개까지 환태평양 전체를 장악하는 이른바 열도 제국이 됐습니다. 섬으로 쭉 이어나가면은 이 섬이 다 뭐냐 하면 미국의 군사기지예요. 그래서 미국은 바야흐로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군사기지가 됐는데 태평양을 반으로 쫙 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지도 보여주실까요? 딱 한 군데를 갈라놔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대동아 공영권은 미국의 태평양 바다를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 하면 바로 하와이 진주만이 있어요. 이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국에게 의해서 일본은 패망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제국이 복원됩니다. 그런데 복원된 이 아시아 태평양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바로 이 자리, 이게 가장 약한 고리예요. 이쪽으로는 제주도, 저쪽으로는 독도. 그래서 한일 관계만 묶어내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그 다음에 보실까요? 기지국가의 고리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전쟁 동맹. 그래서 윤석열은 일본에게 답을 내서 미국에 가서는 우리와 일본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약한 고리는 이제 다 채워졌다. 전쟁 동맹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그게 바로 미국의 기주국가가 되는 것이 옳시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 파이예요. 미국이 맛있게 먹겠다는 그 아메리칸 파이를 요리하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우리 이거 좋아합니까? 이거 우리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45년도 이후에 이 나라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일본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오키나와의 제2전선으로 만들었던 군사기지였고 이후에는 미국의 해군기지가 됐고 장제스가 있었을 때는 이곳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내달라 이랬던 거예요. 4.3은 왜 일어났는가?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사람 필요 없다. 선만 있으면 된다. 제주도 해군기지 있잖아요. 조병무기가 비행기에서 휘발유를 뿌려서라도 다 태워주기도 좋다. 이래서 엄청난 학살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핵전쟁을 장착하겠다. 이번에 해가 꼽은 게 그거 아닙니까? 거대한 핵항모가 뜨겠다. 제주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미국의 기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기 48년에 있었던 4.3 학살 이상의 재난이 전국토에서 파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막아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도 이걸 막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4월 29일이죠? 그저께 4월 27일 바로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75년 전에 4.18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학살의 비극을 막기 위했던 치열한 노력, 분단체제를 넘어서서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치열한 노력, 이것을 다 깡그리 뭉개고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김석범 선생이 화산도라는 책을 썼는데 바다 밑에서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4.3의 학살은 산과 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다에다 밀어쳐 넣어서 사람들을 수장시켰어요. 장사도 안 지내고 이 바다 밑에 있는 그 통곡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파묻혔던 역사를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미 군정에 하지가 있었죠. 이번에 윤석열이가 바이든 만나고 왔잖아요. 어떻게 이 둘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 그런데 아메리칸 파이의 노래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메리칸 파이의 앞소절만 윤석열이 불렀는데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노래예요. Bye bye Miss American Pie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Bye bye Miss American Pie 이렇게 돼 있죠. 그 American Pie가 뭡니까? 군사 기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그 다음 볼까요? 이 Miss American Pie의 영상을 봤더니 기타가 있어요. 기타 먹고 떨어져라 했는데 바로 이런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 이 노래를 부르고 온 거예요. 자, 윤석열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아메리칸 파이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아메리칸 파이 바이바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전이에요. 막걸리하고 파전이에요. 아닙니까? 이런 아메리칸 파이 끝냅시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양키고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바이바이 미스 아메리칸 파이 이게 그 뜻이에요. 보내버립시다. 아메리칸 파이를 어떻게 바이바이 해봅시다. 바이바이. 잘 가라. You eat. 너나 드세요. You eat. 해봅시다. 너나 드세요. You eat. 너나 드세요. 그렇죠. Bye bye American Pie. 우리는 간다. 우리의 길로. 어디로? 마지막 봅시다. 자주 독립의 길로 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메리칸 파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주 국가입니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함성으로 우리의 자주의 기세를 표합시다. 다 함께 함성. 고맙습니다.